안녕하세요. 그림에 대해 싹 다 알려주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인물을 그릴 때 빛의 흐름을 나누는 방법과 흐름톤을 깔 때 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영상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신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옹의 마틸다로 유명한 나탈리 포트만님께서 찬조 출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블랙스완이란 영화에서 연기도 좋았다고 합니다. 저는 블랙스완은 못 봤습니다. 빛의 흐름을 연습하기에 좋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진이라서 가져왔습니다. 빛의 밝고 어두운 흐름은 아무래도 이렇게 음영이 명확하게 갈리는 사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마에서부터 밝고 어두운 흐름이 생기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꽉 묶어줍니다. 눈썹과 눈동자도 어두운 흐름에 포함이 됩니다. 광대를 지나서 코하고 턱, 목까지 흐름을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짜잘한 밝은 부분은 표시하지 않고 어두운 흐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찾아줍니다. 주디를 입술을 빼먹었네요.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합니다. 어두운 흐름은 스케치하고 초벌을 할 때 전체적으로 어둡게 깔아주는 부분입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도 이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양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빛이 명확한 경우는 흐름이 잘 보이지만 사실 흐름이 잘 보이지 않는 사진이나 인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처럼 어둠을 묶어주는 게 쉽지 않아서 어떻게 흐름을 잡아야 할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연결하고 어디와 합쳐야 하는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대상을 바라보면 됩니다. 실눈뜨기를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눈 감고 있으라고 하면 말 안 듣고 눈을 가늘게 뜨고 살짝 이렇게 살펴보곤 하죠. 그런 식으로 실눈뜨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의 초점이 흐려져서 흐릿하게 보이고 세부적인 형태나 색감은 보이지 않고 전체적인 밝고 어두운 빛의 흐름 위주로 대상이 보입니다. 그렇게 실눈뜨기로 관찰을 하고 관찰한 것을 기초로 어두운 부분을 묶어주면 쉽고 간단하게 빛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면 뜰수록 흐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실눈 뜨고 관찰하다 보면 그냥 잠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Nope. 눈만 가늘게 뜨고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그려주세요. 어두운 흐름 톤을 깔 때는 긴 선을 사용해서 깔아줍니다. 어두운 흐름을 긴 선으로 까는 방법은 영상 중간에 얼굴을 그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긴 선 사용법은 카드를 클릭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빛의 흐름을 파악하고 어두운 흐름톤을 까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끄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을 중간에 넘기거나 스킵하면 중요한 강의 내용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오늘 영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복습과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찬조 출연해 주신 나탈리 포트만을 직접 그려보면서 빛의 흐름과 어두운 흐름톤 까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옛날 고전 영화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부터 70, 80년대 영화까지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 그러니까 가드파더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심형래의 가드파더 아닙니다. No, God! 대부 1편을 극장에서 보면서 너무 길고 지루해서 중간에 잤던 기억이 있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졸면서 앞부분만 조금 보다가 잘라고 틀었는데 영화 내용을 다 아는데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결국 밤새서 영화를 다 봤습니다. 대부를 책으로도 몇 번 읽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가 책과 영화를 동시에 발매한 최초의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가 맞는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림은 정확하게 알려드리지만 영화 채널이 아니라서 영화는 대충 얘기합니다. 옛날 영화 골라보면서 레옹도 감독판으로 봤습니다. 레옹과 마틸다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암시하는 장면을 국내 개봉할 때는 잘라내고 개봉했다고 하죠. 감독판에서는 둘 사이의 미묘한 감정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데 마틸다가 미성년자라서 우리 정서에는 잘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의 흐름상 잘라내야 할 정도로 거북하게 느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화를 멋대로 재단해서 개봉하는 게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저는 모자도 안 어울리는 데다가 치렁치렁한 옷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레옹이 한참 유행할 때 길에 나가보면 남자들이 전부 다 대가리에 골목 끼우고 롱커트 쳐입고 머리에 빈이라고 합니까? 그 레옹 모자.
그거 쓰고 롱코트 입고 이렇게 돌아다닌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기서 좀더 나간 사람들은 수염 기르고 동그란 선글라스까지 끼고 돌아다녔습니다. 길거리 레옹 천지였습니다. 레옹에서 마돈나의 Like Virgin을 부르던 마틸다가 훌쩍 커서 이제는 애 엄마가 됐네요. Like Virgin.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강약을 주지 않고 두 가지 톤으로 밝고 어두운 부분만 나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두운 흐름을 잡아줍니다. 짜잘한 밝은 부분은 무시하고 뭉뚱그려서 어두운 흐름을 묶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두 가지 톤으로만 전체를 나누는 겁니다. 어두운 흐름 톤을 깔 때는 긴 선을 사용합니다. 긴 선을 사용해서 긴 방향으로 깔아주는 겁니다. 볼때기를 예로 뺨을 예로 들면 위에서 아래로 세로 방향으로 길게 깔아줍니다. 눈 부분은 가로로 길게 깔아주는 겁니다. 긴 방향으로 깔아주는 것이 짧은 쪽으로 까는 것보다 좀더 부드럽고 깔끔하게 톤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톤을 까는 속도가 빨라져서 초벌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전체 흐름 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톤으로 나누고 나서 밝고 어두운 부분이 만나는 경계를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경계를 강조하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톤이 나옵니다. 강조해 준 밝고 어둠이 만나는 경계를 밝은 쪽과 어두운 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면서 밝고 어두운 경계 부분을 상세하게 묘사하면 전체 영감이 확 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어두운 흐름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빛의 흐름은 영감을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영감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잘못하면 그림이 평면이 돼버립니다. 어두운 흐름을 찾아주고 나서 밝고 어두운 부분이 만나는 경계를 강조하면 빛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눠지고 경계 부분에 강조된 색감으로 인해서 역광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겁니다. 양감에서 가장 중요한 어두운 흐름과 역광이 해결되니까 양감 표현이 잘될 수밖에 없겠죠. 스케치하고 초벌할 때 잡아준 흐름을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아무리 묘사를 잘해도 빛 흐름을 제대로 그리지 않으면 완성도 있는 좋은 그림이 될수 없습니다. 어느 쪽에서 빛이 오고 어느 쪽이 어두워지고 그림자가 생기는구나 하는 요소들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바로 보여야 됩니다. 흐름 연습은 자연광이나 강한 조명을 받은 인물을 그리면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증명사진을 예로 들면 조명을 양쪽에서 비추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고 뽀사시한 사진이 됩니다. 이런 사진은 초보자의 경우 눈, 코, 입 묘사 말고는 별로 묘사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다 허옇게 보이니까 양감을 내기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양감하고 빛의 흐름을 연습할 때는 이런 사진은 좋지 않습니다. 실내 일반 조명 같은 경우에도 전등이 한계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여러 군데에서 빛이 올 경우에 흐름을 파악하기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다중 조명은 초보자나 그림을 배우는 단계일 경우는 빛을 한쪽으로 묶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조명이 두 개라서 그림자가 두 개가 생길 경우는 하나는 무시하고 한쪽 방향의 빛과 그림자만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해야지 흐름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물의 경우 다중 조명은 그리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기다 화덕일 경우 화장을 진하게 한 경우는 눈, 코, 입은 선명하게 그릴 수 있지만 양감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을 그릴 때 입체감을 내기가 힘든 이유도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자연광 사진이 좋습니다. 자연광 사진이 찾기 힘들 경우는 오늘 찬조 출연한 나탈리 포트만 사진처럼 빛이 비교적 강한 사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사진도 연습용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의 비율은 밝은 쪽이 3분의 2, 어두운 쪽이 3분의 1이 되는 비율이 좋습니다. 밝고 어둠을 선명하게 나누고 나서 경계를 묘사하면서 그림이 중간 단계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톤을 올립니다. 밝은 쪽도 반드시 톤을 넣어야 됩니다. 밝다고 해서 종이 흰색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왜 어릴 때 종이에 아무것도 안 그리고 눈 덮인 풍경이라고 우기거나 까맣게 칠해놓고 김이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 아무리 밝은 색도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를 제외하고는 톤을 무조건 깔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눈 흰자 같은 경우도 하얗게 남겨두는 게 아니고 은은하게 톤을 올려서 양감을 내줘야 됩니다. 홍채에 비친 하이라이트만 하얗게 남겨두는 겁니다.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전체 단계의 톤이 다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려야 됩니다. 톤 단계 연습 영상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카드를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필로 톤을 올리는 게 좀 까다로운 사진이거나 오늘 사진처럼 밝은 쪽 톤이 전체적으로 비슷할 경우에는 밝은 톤 전체를 문질러서 깔아주고 지우개로 더 밝은 부분을 찾는 식으로 그림을 진행하면 훨씬 쉽게 밝은 톤을 그릴 수 있습니다. 흐름 위주로 그릴 때는 머리카락 묘사도 머리카락 가닥가닥 위주가 아니라
전체적인 빛의 흐름 위주로 그려야 됩니다. 샤프로 머리카락 그리기 영상처럼 머리카락 가닥을 많이 그리는 것이 아니고 머리카락 전체의 빛 흐름과 양감 위주로 그리는 거라서 반짝이 주변만 열심히 그리면 되고 나머지 어둠 속에 있는 부분은 강하게 톤을 올려서 어둡게 하면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 그리는 노가다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카락 가닥을 많이 그리는 방법보다 노동력은 덜하지만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양감 위주의 머리카락을 그리기를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는 우선은 머리카락 가닥을 많이 그리는 방법으로 연습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톤을 올리고 묘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지우개로 하이라이트를 닦아주는데 지우개로 지우기가 힘들 정도로 작은 부분이나 너무 톤이 강하게 깔려서 지워도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 부분은 흰색 젤리펜을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제가 사용하던 젤리펜의 뚜껑을 안 덮고 며칠 놔뒀더만은 막혀서 잘안 나옵니다. 며칠 전에 대형 문구점 갈 일이 있어서 새 걸로 하나 샀습니다. 1200원 합니다. 지역이나 매장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000원도 안 하는 데도 있고 1500원 하는 데도 있고 뭐 온라인이 싸긴 한데 택배비 포함하면 별로 싼 것도 아니라서 그냥 1200원 주고 샀습니다. 몇백 원 가지고 쪼잔하게 군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100원 단위도 비싸게 사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뚜껑은 꼭 닫아두세요. 인물을 그리는 초보자분들 중에는 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리는 경우처럼 정면 얼굴은 귀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세밀하게 묘사하면 원근감을 해치니까 눈코입보다는 흐리게 생략하면서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흐리게 생략한다는 걸 대충 소홀히 그리는 것과 혼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눈코입보다는 대비를 강하지 않게 하고 묘사를 많이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리는 것이지 대충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귀도 신경 써서 잘 그려줘야지 인물이 살아나고 인물의 사실적인 표현이 완성되는 겁니다.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재 개그를 남발하지 말라는 조언이 좀 있어서 오늘은 아재 개그를 절제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이상으로 인물 그릴 때 빛의 흐름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인물의 표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